퀄넥스 사롤 코팅기 LM4390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용 방법이 간단하니 잠시만 시청해 주세요. 제일 먼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켜짐으로 한 뒤 온도 조절 레버를 코팅지 두께에 맞추어 돌려주세요. 예를 들어 컬러로 된 용지를 100마이크로 코팅지에 넣고 코팅을 할 경우 로마 숫자 4로 돌려주세요. 예열이 완료되면 100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초록색 불이 켜집니다. 초록색 불이 켜질 때 그때부터 코팅지를 넣고 코팅이 가능합니다. 코팅지에 문서를 화면과 같이 넣어주세요. 코팅지가 닫힌 부분을 앞쪽으로 한 다음 투입구에 넣어주세요. 코팅이 완료되면 배출구를 통해 코팅지가 배출됩니다.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문서를 코팅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코팅 중 코팅지가 멈추거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역회전 스위치를 누르면 코팅기 롤러가 역회전되면서 코팅지가 입구 쪽으로 배출됩니다. 퀄맥스 LM4360 코팅기는 최대 A3 크기의 용지도 코팅이 가능합니다.